신사동이죠? 이 신사역 바로 앞에가 신사역입니다. 동시대 인물 예보다는 고대 그리스의 다양한 철학자, 과학자, 수학자들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8개국에 계신 분, 저분이 헤라클레이토스, 그 다음에 왼쪽에 저분이 뭔가를 받아 적고 있고 그 앞에 소년이 칠판 같은 흙판 같은 데다 뭔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두 사람이 피타고라스입니다. 네, 우리는 피타고라스 이야기하면 항상 피타고라스의 정리, 직각삼각형의 제곱의 합은 뒤편의 제곱의 합과 같다. 그쵸. 그러면 저게 이제 직각삼각형일 거라고 저는 생각 했어요. 네. 그래서 다가가서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직각삼각형 아니에요. 소년이 되고 있는 칠판인 거죠. 제 피타고라스가 뭔가 연구하고 있는데요. 아, 저게 뭔가. 아, 저게 지금 그림이 진짜 그려져 있네. 그리고 저 그림이 이제 오른쪽에 자세히 그림이죠. 오. 제일 위에 로마 숫자가 6, 8, 9, 12가 있죠. 네. 자, 6하고 12는 1대2가 되죠. 1대 길이가 1대2가 되면 이게 뭐냐면 하루타고 차이가. 일단 음악적으로. 네. 6하고 9, 8하고 12는 2대3이 되고. 기타를 쳐보신 분 아실 거예요. 네. 그리고 2대3으로 나누면 완전 음악. 제가 저는 완전 사로. 완전 사로가 누구냐면 하루타고의 도까지가 되는 거죠. 네. 중간에 솔이 있잖아요. 네. 이 솔에서 하루타비까지가 완전 사로. 솔라시도. 그렇죠. 아~ 솔라솔로 이루어도고. 그래서 하루타고라는 것은 완전 오도 플러스 완전 사로가 되는 거죠. 1대2의 현의 비례에서 6, 9, 8, 12 이런 식으로 비례로 전부 다 만들어진다는 거죠. 화성학이 과학이었어. 네. 그러면 솔에서 완전 오도가 올라가고 솔시레 레가 되죠. 네. 자, 레에서 완전 오도가 되면 레파랑 라가 되죠. 라에서 완전 오도가 되면 라도미 미가 되죠. 위에서 오도가 오려면 솔시 시가 됩니다. 이렇게 계속 쌓아가면 도레미파 솔라시도 쌓아가죠. 아, 그래서 반복되는구나. 네, 반복하고. 제가 유체역학을 왜 유체역학의 역사를 쓰게 됐냐면, 네. 너무 학교에서 재미가 없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음악대학 과목을 많이 들었어요. 음악대학 과목에서 제일 처음 음악사에서 가르치는 게 피타고라스 음계를 가르칩니다. 피타고라스 음계가 도레미파 솔라시도예요. 근데 그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네. 지금 알 수가 있듯이 1대2. 아이 나 이 진짜 이 아이 나 저 뭐냐 저거 아
다 떨어졌네 그냥. 아이 깜빡이도 안 켜고 그냥. 아우 아 11시 45분인데 많이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뜨거워. 강남역이죠. 아 여기가 신논현역입니다.